자랐습니다. 네. 그러니까 막 뼈골이 그냥 무골이었다는 얘기겠죠, 그죠? 네. 그리고 전라우수사와 경상좌병사를 지냈습니다. 그랬는데 이 그림을 그린 그 김희겸이 전일상의 초상화를 그린 것도 있어요. 근데 이 초상화를 보면은 석천의 얼굴이 저 누마루에 앉아 있는 저 산의 얼굴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저런 약간의 풍속적 인물화 같은 그림을 그릴 때는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도 뭐 이목구비를 아주 리얼하게 사진처럼 그렇게 그리지 않습니다. 근데 재미있게도 저 화가는 저 전일상의 초상화도 직접 그렸기 때문에 저 풍속 인물화 속에서도 그 전일상의 얼굴하고 흡사하게 그렸습니다. 자, 높은 누마루에, 마루에는 보니까 그 기생 둘이가 하나는 피리를 불고 하나는 가야금을 켜고 있습니다. 그죠? 전일상이 들고 있는 매 위쪽 기둥에는 칼 하나가 걸려 있습니다. 그죠? 아래쪽을 보시면은 시냇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 시냇물에는 아주 멋진 하얀 바탕에 검은 반점이 있는 멋진 명마가 하나가 있고 그 집안에 몸종이 씻고 있습니다. 말을 씻겨줍니다. 예. 그런데 이 그림은 보시면은 이제 무인이 이제 편안하게 풍류를 즐기는 그런 장면인데 이 그림에는요 무인들이 좋아하는 또 네 벗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문인이 좋아하는 문방사우는 알았지만 무인이 좋아하는 네 벗은 아마 잘 들어보시지 못했을 것 같은데 그것을 무인사호라고 그럽니다. 이게 내 호걸이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저 문인들은 사우, 내 벗이라고 했는데 무인들은 내 호걸이라고 했습니다. 자기들이 늘 아끼고 사랑하는 거. 이 그림 속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위 순서대로 보시면 됩니다. 첫째, 칼입니다. 둘째, 매. 셋째, 당연히 말이죠. 그러면 마지막 하나 무인의 마지막 하나의 벗은 무엇입니까? 기생입니다, 기생. 영웅은 호색인 모양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저 그림 속에도 무인들이 어떻게 놀았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엿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이때까지 문인과 무인의 노는 가락이 어떻게 다른가라는 것을 봤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저희들이 봐야 할 그림은 이제 그 양반들, 무반이나 문반이 아니라 그 일반적으로 속세에 나와서 길거리에서 마주칠 수 있는 그런 평범한 사람의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이 참 재미있는 그림입니다. 누가 그렸느냐? 관아재 조영석이라는 분이 그렸는데 관아재 조영석은 겸재와 동갑입니다. 아주 친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겸재 정서는 산수화의 최고의 대가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이 관아재 조영석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겸재 네가 말이야 산수는 잘 그리지만 인물에 있어서는 내보다 한 수 아래일걸?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풍속하는 단원이나 해원이나 이런 시대에 오면은 그분들이 풍속화를 많이 그렸잖아요. 그런데 그보다도 앞서서 선배되는 이 관아재 조영석이 풍속화의 모범을 보여줬습니다. 그것도 4인 신분, 4대부 선비로서 이런 풍속화를 그렸어요. 이 4대부 출신으로서 이런 그림을 그렸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더군다나 이 그림은 말이죠. 저 표정을 한번 잠시 볼까요? 저 표정을 보면은요. 저 노인의 표정이 너무 재미있습니다. 저 사람은 틀림없이 조영석이 길거리를 가다가 실제로 보고 말하자면 스케치를 해서 집에 들어와서 아마 그대로 옮겨놓은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흡사 우리 현실에서 살아있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머리가 좀 짧죠? 예, 네, 스님 신분입니다. 근데 스님이 좀 우락부락하게 생겼죠? 우락부락하게 생긴 스님이 또 근기는 높습니다. 아, 그런데 저 스님이 하는 짓이 좀 이상합니다. 손신용이 지금 뭘 하고 있는 장면일까요? 이를 잡는 장면입니다. 아, 그러면 우리가 보통 옛날, 여러분들은 지금 뭐, 이라고 하면은 뭔지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모르시는 듯한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옛날에는 이가 참 많았습니다. 그죠? 예, 지저분하고 위생관념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옷깃에 있는 이를 잡을 때는 엄지와 검지를 이용하여 이렇게 잡습니다. 그런데 스님들은 이를 잡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검지와 중지를 가지고 이 그림처럼 이렇게 이를 잡는데,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이를 잡는 것이 아니라 이를 털어내는 겁니다. 엄지와 검지로 이를 잡으면 어떻게 돼요? 엄지의 무게에 의해서 이가 죽어버리니까 스님은 살생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엄지와 검지를 가지고 이를 옷깃에서 살살 털어내서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살려주는 거죠. 놓아주는 거죠. 네. 부락부락하게 생긴 저 스님이 눈초리를 보십시오. 그 손끝에 딱 있습니다. 한쪽으로 잔뜩 몰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가 고물고물 기어가는 걸 이걸 잡아야 되는데 도망가나 뭐 하나 이렇게 아주 신경 쓰는 거. 다음에 따라서 그 이 움직이는 걸 아주 안 죽이고 잡으려고 신경을 쓰다 보니까 입이 실룩셀룩해졌습니다. 그죠? 예. 아, 그 표정이 너무 실감이 있습니다. 아주 리얼합니다. 관아재 조영석이 이렇게 인물 표현에 아주 능했던 화가였습니다. 근데 저 스님이 이를 이렇게 잡는데, 아마 우리의 그 조선시대도 스님이 조금 천대받기는 했지만, 스님들 중에 자비와 관대함을, 도량을 보여주는 선비들이, 저 스님들이 꽤 있었을 터인데, 이를 잡는 스님과 관련된 일화는 제가 아직까지 보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유명한 선승들, 선사들, 스님들이, 고승들이 남긴 일화집을 보니까 거기에 이 그림하고 너무 흡사한 장면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도쿠가와 말기 시절에 다이구 료칸이라는 아주 유명한 선사, 스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일본에서도 지금도 거지 성자로 불릴 정도로 추앙을 받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바람을 메고 이제 길을 가서 탁발을 하러 갔다가 이제 바람에다 이제 쌀을 좀 몇 줌 얻어왔죠. 그걸 들고 여름날 걸어오다가 저 나무, 큰 나무 아래에서 잠시 다리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이 한쪽 옷깃에서 뭔가 스멀스멀한 느낌을 받았는가 봐요. 싹 열어보니까 이 두 마리가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 그림처럼 스님처럼 이렇게 털어서 손바닥에 올려놓고 료칸 선사가 하시는 말씀이, 자, 나는 부모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처자식이 있는 것도 아니다. 이제 피를 나눈 형제는 너밖에 없으니 부디 극락방생하거라 하면서 그 일을 놔줬다 하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 저 스님도 네, 료칸 선사처럼 손에서 털어낸 이를 잡고 아마 그 놓아줬을 것 같아요. 재미있는 그림이죠. 아, 그리고 표정이 너무나 살아있는 생생한 풍속인 문화입니다. 자, 그러면은 양반이라고 해서 다 응거하면서 고고한 학의 노래만 부르고 시 짓고 그림만 그렸느냐. 양반 중에서도 세속적 욕망을 못 이겨서 술도 마시고 한량질도 하고 하는 양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18세기 때 평양 출신의 화가 중에 오명현이라는 화가가 있었는데, 그 화가가 재미있는 그림을 하나 남겼습니다. 바로 이 그림입니다. 지금 저 노인네가 소나무에 기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행색을 보니 가관입니다. 삿갓에, 갓의 모자는 찌그러졌습니다. 그죠? 그 챙은 행편없이 뒤틀렸습니다. 거기 얼굴을 보니까 망근 사이로 온 머리카락이 다 삐져나왔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옷을 입은 걸 보니까 제법 이렇게 옆트임한 중치막을 입었어요. 이건 다 양반들이나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들고 있는 지팽이도 보니까 지팽이 끝에 장식을, 멋있게 또 장식을 해가 모양을 좀 내었습니다. 신은 신발을 보니까 갓신인데 무늬까지 들어있습니다. 틀림없이 양반입니다. 근데 저희 양반이 지금 몸을 가누지 못해서 소나무에 기대서 겨우 갱신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왜 저런 포즈일까요? 당연히 막걸리 한 말 정도 마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예. 막걸리에 취해서 그냥 해롱해롱 하다가 집을 가다가 나무에 기대어 있는데, 얼굴 표정이 보면은요, 자세히 보시면은 얼굴 표정이 흐뭇한 표정입니다. 왜 흐뭇한 표정을 지을까요? 그것은 이분의
손이 지금 어디가 있는지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고이춤, 고이띠를 지금 여미고 있는 중입니다. 야, 막걸리를 한 말 정도 마시면은 아시